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갑진년 새해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천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도시정책의 모범이 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천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입니다. 저출생 시대, 출산율 감소, 인구 절벽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 어두운 전망에 사로잡혀 걱정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정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행합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혁신이자 대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인천 아이패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그리고 광역 교통망 개선과 지난해 통과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한 인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인천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천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복 짓는다라는 예쁜 말이 있습니다. 선인들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고 밥을 짓듯이 복을 짓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제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